2018년 남미의 멕시코는요, 89년 만에 진보 진영 대통령 후보인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세 번째 출마 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그는요,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2억 1,800만 불, 우리 돈으로 2,525억짜리 대통령 전용기를 처분하고 일반인처럼 자기도 비행기에 이코노미석을 타고 출장을 다니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전용기 세일에 나섰고요. 공약대로 일반인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라서 출장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너무나 커서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하지요. 그걸 생각해 보면 획기적이고 모든 공직자의 귀감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취임 14개월 동안 300여 차례 민항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동승한 승객들이 아주 불편해해요. 대통령이 출장길에 오르니까 수행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비행기를 타니까요, 승객들 한 사람 한 사람 경호원들이 다 검색을 해야 되고요, 검문을 해야 돼요. 일반 승객들로서는 여행길이 기쁘지를 않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동승한 승객들이 불안해해요. 대통령의 움직임과 스케줄은 비밀이에요. 보안사항이에요. 항상 테러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사람들 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사진을 찍겠다고 몰려들고요. 그래서 막 경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면전에다 대놓고 험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타는 걸 본 사람은요, 보기 싫다고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작년 11월에는 항공기의 기장이 신공항 건설 중단을 제고하라,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고하라고 기내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 걸 알고 그거 좀 제고하라고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멕시코의 정치인들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일반 시민처럼 여행하는 것이 옳은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땐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하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사람은 여전히 한쪽밖에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늘 겸손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함정에 빠졌어요. 그걸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오늘 구역의 본문인데요. 욥기 34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인데요. 악하다 선하다, 여러분 누가 판단하나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옳다고,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고,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주장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심판하실 때 주저하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킴이에요. 회복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고 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두려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눈을 질끈 감는 거예요. 돌이킬 것을 믿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일이 중요해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결코 그분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 선생님은 효자였다고 그러죠. 건국 초기에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까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월급을 제때 갖다 드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맛있는 시래기국을 끓여오셨어요. 이게 어디서 났느냐고, 무슨 돈으로 샀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시장 상인들이 팔다가 버린 것, 그것을 주워다가 국을 끓였다고 대답을 해요. 그 말을 듣는 김구 선생님이 아들이 임시정부의 수장인데 그러면 되겠느냐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만류를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지금 나라가 어떤데 그걸 부끄럽게 여기느냐고,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조금 우리가 가난해짐으로 나라가 온전해진다면 그걸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부끄러워한다면 말이 되느냐고, 네가 적어도 한 나라를 이끈다는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는 화를 내고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었어요. 몇 차례 종아리를 맞던 김구 선생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해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왜 우셨을까요? 아파서가 아닙니다. 맞아보니까, 회초리를 맞아보니까 어머니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게 마음 아파서 울었다 하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미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이유가 있어요. 악이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말아요. 보세요. 가난하고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어요. 왜 그들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졌나요? 악한 자의 술수 때문이죠.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이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지난 11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죠. 그것 때문에 돈을 잃은 2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28살인 A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돈을 인출하라,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누가 속겠느냐고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는요, 정교하게 위조된 검사 신분증과 명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협박해서 무려 11시간 동안을 끌고 다녔고요. 430만 원을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그걸 알게 된 A씨는 충격을 받았고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떵떵거리고 살면서 배부르게 잘 살고 있을까요? 작년 11월 MBC PD 수첩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한국인 마약왕 한 씨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고요. 온갖 명품으로 치장을 했어요. 그 돈이 다 뭐예요?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온통 망가뜨리고 나서 얻은 물질인 것이죠. 주변에는 그는 인심 좋은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돈을 펑펑 쓰니까요. 그런데 체포되는 순간 그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는 도망을 다녔고요.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손에 돈만 쥐면, 많은 재물을 쥐면 평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은 자나 빼앗긴 자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심판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오늘 우리 얘기예요. 제가 이제 또 사모림의 신방을 시작해요. 신방을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찾아가면 꼭 제가 물어요. 요즘 사시는 게 어떠세요? 물어봐요. 권사님은 집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어떠신가요? 요즘 관계가 좋으신가요? 집사님은 권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가요? 꼭 물어봐요. 50년을 넘게 살았어요. 6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해서 만났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좋아야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입혔어요. 웬수처럼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웬수같이 여기면 괜찮아요. 그런데 웬수같이 살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요,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요. 이게 불행한 거 아닌가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속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는가.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말은 상황이나 현실만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 실수한 것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욥이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엘리우는요,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 무슨 유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실수한 것을 살펴 돌이키는 것과 계속해서 옳음을 주장하는 것, 어느 것이 좋은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이 함께 살면서 나의 옳은 것만 주장하다가 관계가 깨어지면 불편해지잖아요. 함께 사는 시간들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나를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함께 더불어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 재미있게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우는 지금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욥기 38장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너는 아느냐 물으시며 책망하셔요. 너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너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아는 척하고 살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면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질책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와 욥에 대하여는 질책하시고 책망하셨지만 엘리후에 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이게 뭘 말할까? 엘리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34절에서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엘리후도 욥의 잘못을 지적했고요. 욥의 세 친구도 그랬지요. 그렇다면 그들의 차이가 뭘까요? 엘리후는요, 욥의 실수를 이야기하지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치유예요. 회복이에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어떤가요? 자기들의 논리와 주장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월감과 교만이 작동하여 욥을 멸시하고요. 그러므로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안긴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들은 옳다고,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자기들의 말은 맞다고 주장하며 욥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평안하게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욥을 보면서 화가 나요. 견딜 수 없어요. 욥이 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옳다고 주장한 그들도 미움의 포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엘리후와 자신들의 판단과 확신을 신뢰하는 세 친구 간의 영적인 차이인 것이죠. 이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인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첫째, 그가 탕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중에서 최고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살아온 삶 중에서 최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집,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서 먹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가졌던 기쁨과 감사와 평강,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나요? 최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소중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은퇴하고 나면, 여건이 좋아지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봉사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는데 나중에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속고 살았어요. 돈벌이가 조금만 나아지면, 경제 여건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때 하겠다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계획한 그것만 이루고 나면 그때 자동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집에는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풍악을 울리고요, 모두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어떤가요? 누가복음 15장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이때 노했다는 말은 욱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다른 것으로 인하여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한 동생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동생이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아버지의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감정도 한 몫을 해요.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뭘 준 것이 있나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정당하지 못해요. 불공평해요. 그런데 그런 놈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집안에서 충성을 다한 나에게 그런 적이 있나요?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첫째의 분노는 옳아 보여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모르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금 돌아온 동생은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동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은혜를 알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아들이에요. 예전의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새롭게 되었어요. 모습은 똑같으나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를 알고요. 이제는 남은 생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첫째가 아는 둘째가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앞에 와 있는 아들은, 동생은 예전에 내가 알던 동생이 아니라는 걸 첫째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금 아버지가 변화된 둘째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제게도 두 아이를 향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취직이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두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그들을 향한 제 유일한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부자는 되지 못할지 몰라도, 성공적인 삶은 살지 몰라도, 못 살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아이들은요, 분명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아이들에 대한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첫째는요,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아니,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만 혼자 분노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대와 바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식은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분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승리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